형, 남순아, 누나 보러 온 거니까? 누나 얼굴이 왜? 남순아, 저기 있잖아. 다들 표정이 왜 그러니까? 기사가 났어. 남순 씨랑 타운마트 사장님 관계. 타운마트 사장님? 형 아버지 말이니까? 미안하다 남순아. 일이 이렇게 될 줄 나도 몰랐어. 야, 이거 봐봐. 어떻게 이런 일이? 누가 마음대로 얘기해 본 거니까. 그건 아직 우리도 몰라. 남순 씨, 혹시 친아버지에 대한 얘기 우리 말고 또 누구한테 얘기한 사람 있어? 사장님 가족들이랑 직원 형님 식구들 말고 아무도 얘기... 아, 혜성 맘이. 어? 맞다, 거짓말. 남순이 아빠 찾아준다 어쩐다 돌아가지 말고 기다려라 하지 않았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 거짓말 아니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 사람 나 도와주려는 사람이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아무 소리 말아라. 알아, 그래. 어쨌든 사실도 다 알려지게 됐고 아버지 엄마 지혜도 남순이 널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야. 아닙니다. 나 때문에 가족들 힘들게 돼서 너무 미안하고 아픕니다. 이제 어쩌면 좋으니까요. 여기야 맞지? 어? 동화상이 맞는데? 이남순이다. 잘 어떡하래요? 오빠. 야, 뭡니까? 예? 이렇게 함부로 찾아오시는 게 어딨어요? 이남순 씨! 아니라니까요. 옆에 이지원 씨 맞죠? 숨지 말고 나와요. 예? 아니 당신 뭐야? 아니 뭔데 남의 사진을 멋대로 찍고 그래요? 남순 씨, 이병세 사장 아들인 게 확실합니까? 이지원 셰프님, 이남순 씨가 이복 동생 맞죠? 아니 돌아가시라고요. 당장 가요. 예? 당신들 영업 방해로 치고 나가고 싶어요? 이거 사장 아침이야. 빨리 가요. 돌아가니까 빨리 가라고.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죽었어. 일리네요. 일리네. 오빠. 빨리 일리네. 어디 거기 안 서. 야. 산 찍힌 것 같은데 어쩌죠? 어메, 형하고 나랑 또 사진 찍히고 또 기사 나면 어쩌니까 이제. 대책 마련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찾아올 텐데. 물바가지를 끼얹어서라도 내가 다 내쫓아버릴게. 이제 어떻게 수습할 생각인데요? 예? 우리 형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일단 아버지부터 만나야겠어요. 아니 다 된 밤에 콧바트려 유분수지? 어? 양해각서 체결되고 어? 이제 슬슬 투자 의뢰 들어오기 시작하는 마당에 이게 뭔 일이야? 일단 사장님이랑 전혀 관련 없는 허위 보도라고 대응 지시 내리긴 했는데 인터넷은 이미 난리예요. 그 요즘 네티즌 수사대가 그렇게 무섭다며? 하, 나 이거 그 처음 기사 쓴 기자 고소해야겠어. 어떤 자식이야? 어? 제가 얘기할게요. 네, 경선일보죠? 타운마트 운영지원 본부장이에요. 최윤호 기자님 계시죠? 최윤호 기자님? 대체 누가 이런 말도 안 된 기사를 제보한 거죠? 허위 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까지 고려 중이니까 당장 기사 내리고 우리랑 무관하다고 정정 기사 내세요. 아, 어쩌죠? 저희가 정확한 증거 자료까지 입수해 놓은 상태라서요. 증거... 자료라니요? 이병태 사장님과 이남순 씨 사이에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제보받았습니다. 누가 그런 정보를 함부로? 법적 대응은 알아서 하시고 이만 끊겠습니다. 아, 증거라니? 유전자 검사 결과요. 뭐야? 아, 누가 그걸 제보해? 아는 사람은 어머니랑 지혜 말고는 없잖아요. 아, 우리 식구들은 절대 아니야. 그럼 지 여사가 그런 거 아니야? 아, 이런 짓 할 사람 그 지 여사밖에 없어. 근데 가만 안 둬. 사장님, 아직 엄마가 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잖아요. 아, 나 망하게 하려고 이런 폭탄 터뜨릴 사람이 지 여사밖에 더 있어? 엄마가 제보한 건지는 제가 알아볼게요. 그건 그때 따지셔도 안 늦으니까 일단 이남순부터 만나서
입단속 시키셔야죠. 어? 그래. 아, 못 살아. 이제 온 세상이 다 까발려졌으니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 세상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겠냐고. 나도 마찬가지야. 내 친구들 우리 아빠가 타운마트 사장인 거 다 아는데 벌써부터 톡으로 기사에 나온 사람이 우리 아빠냐고 난리야. 대체 누가 이런 기사를 제보한 거야? 너 누구한테 우리 집 얘기한 거 아니야? 미쳤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런 얘기를 하게? 그럼 대체 누가 이 일을 알고 기사를 냈냐고. 혹시 지효사? 지효사님 엄마 문병 왔을 때 엄마가 친자 확인한 것까지 다 알잖아. 근데 우리랑 사돈매질하는 사람이 진짜 그런 기사를 터뜨렸을까? 그치? 아, 그럼 대체 누구냐고! 아빠한테 배신당하고 엄마랑 나한테 외면당한 충격으로... 남순이가? 에이, 설마! 남순 씨 집에 들어가라니까. 기자 또 오면 어떡해. 아닙니다. 한국 제일 큰 홀리데이 설날. 과일 가게 겁나 바쁜데 남순이 혼자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에이, 설 앞두고 바쁘지? 어, 나 자, 에이, 조카. 이거 새참 좀 먹고요. 아, 김밥 좀 쌌어. 아니, 아까 낮에 그 싸가지 프린터 코리아 딸려는 의자 찾아온 것이요. 뭐냐 그런다고, 예? 에이, 에이, 그 천천히 물어보라니까. 아, 별 얘기 아니에요. 그냥 직원 씨 다시 만날까 봐 조바심 나서 그런 거더라고. 그런 일 없다고 했어요. 겨우 그 소리 하려고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던 거야? 아무튼 딸이랑 애미랑 그냥 확 접어버렸어요, 한테. 아이, 참말로 그것이 다요? 뭔 또 이 모함당하고 험한 소리 들은 건 아니고? 별일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괜한 걱정한 거야. 내가 왜 직원 씨를 다시 만나.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 남순 씨 직원 씨 아버님이랑 부자 관계라고 기사가 났어요. 에? 옷이요? 어메, 아, 그럼 온 세상이 다 알아버렸단 말이요? 시상이. 아때, 아, 그 아버지는 아주 그저 아들이라고 한번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아, 어찌 시상이 알려지기부터 혀서 어쩌냐? 기자들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요. 아, 그 집 사람들 혼쭐 내줘도 시원찮은데 온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아주 욕 좀 먹어봐야 돼, 아주. 안 됩니다. 우리 형 착한 사람인데 욕 먹으면 안 됩니다. 계십니까? 여긴 왜 찾아오신 거죠? 사장님께서 이남순 씨를 좀 뵙자고 하십니다. 아, 따, 그러면 타운마트에서 보냈단 말이요? 나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같이 가시죠. 꼭 할 얘기 있다고 하시는데. 왜 또? 뭐? 애 불러서 또 뭐라고 하려고? 기사 터진 거 어떻게 수습할지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순 씨 싫으면 거절해도 돼. 만나겠습니다. 야, 그 참말로 괜찮겠냐? 걱정 마십시오. 남순이 겁쟁이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닙니다. 가시죠. 다녀오겠습니다. 이 직원이는 직접 아버지 만나서 해결하겠다 하더니 안 만난 거야? 타운마트 사장이 왜 애를 또 불러? 아이고, 애 데려다가 또 뭔 대못을 박으려고 그러는가. 오빠, 기사 터진 것 때문에 온 거야? 아버지 좀 뵈러 왔어. 사장님 좀 전에 외출하셨어. 언제 들어오셔? 그건 모르겠는데. 그 기사 누가 제보한 건지 혹시 들은 거 있어? 안 그래도 그 기사 쓴 기자한테 전화했더니 친자 검사 결과까지 제보자가 보내왔다는 거 있지? 뭐야? 혹시 당사자 쪽에서 흘린 거 아닐까? 남순이 절대 그럴 애 아니야. 괜한 억측하지 마. 왜? 동성시장 사람들이 뒤에서 사주했을 수도 있잖아. 타운마트가 별관 짓는다니까 괜히 찬물 끼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해리, 넌 어떻게 근거도 없이 항상 그렇게 모함만 하냐? 오빠, 이젠 대놓고 날 모함꾼 취급하는 거야? 진짜 서운해. 지금 누구보다 힘든 건 사장님이셔. 아버지가 고통받는 거 아들이 누구보다 헤아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아버지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너한테도 기자 찾아왔었지? 예. 아, 너 설마 그 싹 다 물어버린 거 아니지 내 아들이라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나 아저씨 아버지로 생각 안 할게로 마음 먹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 말 안 했다니까 다행이네. 나 아무튼 누가 뭐 물어봐도 입도 뻥끗하면 안 돼. 알았지? 내가 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니까? 나 거짓말 못 합니다. 아, 너랑 나 기사난 것 때문에 내 사업이 지금 쫄딱 망하게 생겼단 말이야. 망하다니요? 아, 그 자식 버린 파렴치한이 그 운영하는 회사 이미지가 좋겠냐 그럼? 응? 아, 너 같으면 그런 놈이 회사에 그 투자하고 물건 팔아주고 싶겠냐고. 그래도 나랑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난 미워해서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내 사업이 망하면 네가 좋아하는 직원이 형도 같이 망해요. 형이 왜 망하니까? 손님이 얼마나 많은데 왜 또 뻥치시네가? 뻥 아니야. 아, 너 그 직원이 그 식당 그거 내 거야. 아, 내 돈으로 차린 식당이라고. 그럼 거기 손님이 가겠어? 어? 그럼 인사 직원이 형 망하는 거니까? 안 되리다. 형이 마르스키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마. 절대 내 아빠 아니다. 어? 이병태 알지도 못한다고 잡았대란 말이야. 그래도 아저씨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뭐야? 아저씨를 위해서가 아니라 직원이 형 망하면 안 되니까 나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아이, 그래. 누가 저 인터뷰하자 그러고 사진 찍자 그러면은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싹 꺼지라고 소리 질러. 알았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하니라. 아휴, 내가 갈 때 갔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너 혹시 나한테 복수하려고 일부러 내 발목 잡고 느려지려는 수작은 아니지? 그런 거 아니니라. 이제 나도 떠나란 말이야. 아, 제발 떠나라고 남순아. 기자들 더 찾아오진 않았어요? 아까 사진 찍힌 거 괜찮은 거예요? 기사 나면 어째요? 내가 맞다고 사실을 확인해 주기 전까지는 멋대로 추측성 기사는 못 낼 거예요. 남순이 어쩌고 있어요? 아, 남순 씨 직원 씨 아버님 비서가 와서 데리고 갔어요. 네? 찾아왔을 때 못 만났는데. 남순이 만나러 간 거였나 봐요. 남순 씨한테 걱정이 돼서 안 가도 된다고 말리긴 했는데 본인이 가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또 돌아가라고 심한 말 하시는 건 아닐까요? 본인이 안 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서요. 설마 순순히 가겠다고 하지는 않겠죠. 알았어요. 오면 무슨 얘기했나 물어볼게요. 네. 이 직원도 자기 아버지가 왜 불렀는지 모른대? 못 만났다나 봐. 그 아버지도 난리통에 고운 말 나오겠어. 아, 그러게 말이오. 맴약한 것이 또 윽박 지르는 것에 못 이겨가지고 필리핀에 돌아간다고 할까 봐 걱정이네. 남순 씨! 어, 야! 야야! 예. 앉아봐. 뭐래, 어? 아저씨의 아들 아니라고 기자들한테 거짓말하라고 했습니다. 아이, 뭐 그런 양심이라곤 쥐똥만큼 없는 인간이 다 있어? 아, 그래서 그러겠다고 한 것이요? 아니라고 해야 직원 형님, 전사 아줌마랑 크리스탈 다 편안할 것 같아서 내가 그래야겠다고 마음 먹은 겁니다. 야, 임마, 그래도 거짓말하면 어떡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그것뿐입니다. 남순 씨가 힘들잖아. 어미, 어쩌실까이. 우리 착한 남순이가 이 일로 그냥 속이 문드러져 불겠네. 거짓말도 할 줄 모르나가. 나는 괜찮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거 그게 더 남순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네요. 뭐 좀 먹은 거야? 얼굴이 헬스카드 못해 안쓰럽다 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뭐가? 누가 우리 집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것처럼 일이 커지고 있다고. 이 얘기 아는 사람 우리 식구랑 남순이네 집 말고는 없잖아.
남순이네 식구들 오갈 데 없는 남순이 받아준 좋은 사람들이라고. 대체 누가 이 얘기를 알고 기사로 터뜨린 거냔 말이야. 혹시 예전에 남순이 방송 나온 거 보고 말이야 누군가 제보를 한 게 아닐까? 그 방송이 언젠데 이제 와 터뜨리냐고. 게다가 방송까지 삭제된 마당에. 너무 이상하지 않아? 듣고 보니까 그러네. 아, 대체 누가 니네 집 모함을 한 거야. 확 그냥 걸리기만 해봐. 내가 그냥. 설마 너네 엄마가 그러신 건 아니겠지? 얘 봐라. 우리 엄마가 무슨 근거로 니네 집을 모함해? 우리 엄마 쓰러졌을 때 니네 엄마가 문병 오셨단 말이야. 그날 우리 아빠랑 남순이 친자 확인한 결과 다 듣고 아는 사람은 너네 엄마밖에 없는데. 야, 이지. 아무리 직원이 형이 마음이 딴 데 있어도 우리 집은 니네 집을 벌써 사돈이라 생각하는데 아무리 엄 사돈집 흠을 터뜨리겠냐? 우리 엄마 뭘로 보고! 아, 미안해. 아주 이상하고 답답하니까 그렇지. 지 기집애 완전 웃긴 거 있지? 너 또 걔 만난 거야? 아니, 오늘 남순이 기사 터진 것 때문에 만났는데 엄마가 터뜨린 거라고 의심을 하더라니까? 자기네 집 식구 말고 아는 사람 엄마밖에 없다고. 아, 내가 뭐하러 그런 기사를 내겠어? 아주 사람 잡을 소리를 하고 있어. 나도 엄마 아니라고 했지. 근데 엄마가 지혜 엄마 문병 간 날 말이야. 그날 딱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날이라던데 엄마 몰랐어? 검사 결과가 나왔으면 뭐. 내가 그 결과를 어떻게 훔치기라도 했다는 거야? 아니지.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막 뭐라고 했어. 아, 배고파. 나 그냥 안 씻고 밥 먹을래. 엄마가 그 검사 결과를 손에 넣었으면 이 방 노트북을 어떻게든 했을 텐데. 출력이든 메일이든. 혜리야,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역시 엄마가 한 짓이었네요. 내가 한 짓이라니? 모른 척 말아요. 다 들었어. 친자 확인 결과 나온 날 그 집에 간 것도 이걸 훔쳐내려 그랬던 거고, 신문사에 제보한 것도 엄마잖아요. 아니야, 그게 어떻게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발 빼면 생각 마요. 혜성이 물어 확인할까요? 이게 왜 여기 있나? 아, 제발. 혜성이는 내가 여기다 저장해 둔 것조차도 몰라. 내가 사장님한테 직접 얘기하길 바라는 건 아니겠죠? 너 지금 나 협박이라도 하자는 거니? 엄마 과거 할머니한테 숨기자고 사장님한테 협박당한 아빠랑 내 입장도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런데도 엄만 사장님 비밀 폭로해서 공격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과거를 가지고 너랑 네 아빠까지 조종을 하는데 어떻게 참고만 있어. 그래서 정말 이 사장한테 얘기하겠다는 건 아니지? 이번 일은 입담으로 드릴게요. 대신 다시 한번 마트 사업, 내 결혼 방해하고 나서면 그땐 사장님이 아니라 할머니한테 엄마 과거 내가 직접 다 얘기할 거예요. 이 집 떠나고 싶지 않으면 내가 직원 오빠랑 무사히 결혼할 수 있도록 일을 서두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됐어요. 이사장네 기사가 기어이 터져버렸다면서. 아, 참 남사스러운 일인데 큰일이네요. 아, 얘하고 안색에 잘 막론다더니 어째 일이 요렇게 돼버리냐. 누가 악의적으로 사장님 뒤를 캐서 얘기를 흘려버렸나 봐요. 기사 때문에 지금 마트 상황이 말이 아니에요. 친구 아버지 욕할 건 아니지만 얼마나 적이 많으면 악의적으로 그런 걸 터뜨려. 누가 그런 건지 모르고? 아무래도 그 코피노 본인이지 싶어요. 에이, 진짜 남순이는 아니거든. 상황 이렇게 만들 애가 아니라니까. 혼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진 않고 뒤에 조종하는 사람이 있겠지. 동서훈시장 상인회장 송덕구, 그 송도원 PD 부녀가 남순이를 데리고 사나 보던데. 뭐야? 그 룸메이트 아저씨가 그럼 송도원 PD 아버지라고?
대박. 아, 그럼 그 사람들이 시킨 일일 수도 있겠네. 아, 자, 조 실장일 것이오. 나 방으로 들어오라게. 이 밤에 부르셨어요? 니들이 신경 쓰고 없단 게. 어쩌? 그 오마주스 과거에 대해서 노인네가 털어놓든가? 심점순이랑은 직접 얘기를 못했고 그 간병인이랑 얘기를 했는데요. 그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 오마주스에 대해 얘기를 하더랍니다. 참, 싸게 본론만 말하더라고. 순천사람 맞대? 오마주스 고향이 순천이 아니라 나주였더라고요. 어? 뭐? 나주? 아버지가 엿장수라 어릴 때부터 남의 집 식모 사례를 모질게 했던 모양인데 20여 년 전에 시댁에서 쫓겨나서 동성시장에 흘러들었답니다. 저, 회장! 아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무것도. 저, 주치 아니. 선생님 부를까요? 아유, 글쎄. 아무것도 아니란 게 싸게 나가, 나가. 회장님, 그럼 쉬십시오. 분명히 동성시장에 오말수라고 했는데 나주에서 엿장수 딸이 식모사를 했다. 그럼 어머니하고 알던 관계라도 된다는 거야? 저렇게 기겁을 하시는 거 보면 뭔가 있는데. 아, 그 비서실장이 그러고 오래 버티고 있다 갔단 말이대요? 참말로 이상한 인간들이네. 할머니한테 뭔 소리 들을 게 있다고. 근데 할머니가 좀 많이 위독하세요. 위독하다고요? 아, 얼마나요? 나가 시방 가야 쓰겠어. 일단 긴급 처치했으니까 오늘 밤은 좀 보고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야, 알겠구나, 얘라. 아니, 누가 위독하다는 것이요? 있어. 점순할매라고. 에? 점순할매? 어미, 여기 시장서 그 저 오래전에 가게 정리하고 있던 바로 그 큰손? 예. 시방 병원에 있어. 아따, 아무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던데 어찌 수세미가 그 할매하고 가깝게 지내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올 정도면 설천이 가까운가 본디? 아이고, 없잖여. 아이고, 야박한 줄만 알았더니 벌일이네. 응? 아, 근데 아, 몹시 위독하다면서. 아, 그런 안 좋은 약을 들어서 쪼까 거시기가 하겠네. 참, 남순이 아는 괜찮은가 모르겠네. 아, 무시. 아까 본 게 멀쩡하더구만. 아, 방송에 나와서 이 얼굴 다 이 팔려버렸는데, 예? 아, 그러고 아버지한테 그냥 매몰차게 이 거절을 당했다는 것이 세상에 다 알려져 불고. 아이고, 또 곤욕 치르는 거 아니대? 당신, 왜 그러고 있어? 기사 본 거야? 지금 뭐 하는? 입 다물어. 그 입으로 한마디만 나불대봐. 이제 전국구로 망신살 뻗치게 됐어. 당신 그 잘난 불장난 때문에 나 세상에 둘도 없는 불쌍한 여자 됐다고. 잘난 이병태, 당신이 날 결국 이 꼴로 만들었다고. 애들만 아니면 당장이 접시물에 꼬박꼬박 죽고 싶은 심정이야. 여보. 네가 뭔데 내 인생을 망가뜨려. 이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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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혼만은 안 된다니까, 글쎄. 이혼해! 네가 뭔데! 엄마, 엄마. 아이고! 아이씨. 엄마. 아버지!
너까지 나 죽을 놈이다 확인 안 시켜줘도 되니까 네 엄마한테나 가봐.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그만 남순이 받아들이세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이제 와서 받아들이면 우리 식구 다 죽자는 거야 뭐야?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면 비난받고 때리면 맞는 수밖에 없어요. 비겁하게 부정하고 도망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요. 분명히 말하지만 나 이대로 안 무너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나 이병태 이 난관 극복한다고. 제발 사실대로 인정하세요. 안 그럼 저라도 나서서 해야 하니까. 너 똑바로 들어. 너 때문에 내 사업 말짱 도루묵들로 나 망하는 날에는 아들이고 자식이고 용서 안 할 거야. 하나도 겁나는 거 없습니다. 저도 이제 곧 마무리하는 대로 레스토랑 나갈 테니까 빠른 시일 내 새로운 셰프 구해주세요. 어? 야! 야! 이 시간! 혼자 받아와도 된다니까. 집에 일찍 들어가래도. 아닙니다. 여자 무거운 거 들게 하는 건 남자 아닙니다. 아유, 남순 씨! 깜짝이야. 남순 씨, 내가 이거 진작에 알아봤어야 하는데. 왜 이러니까?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한테 다 얘기해. 파운마트 아드님이면 나랑은 아주 깊은 인연이 있잖아. 여기 이 사람보다 내가 그쪽이랑 같은 편이다 이 말이야. 편 알지 편? 나 라면 머리 아저씨 편 아닙니다. 본인들이 인정한 것도 아닌데 기사만 보고 이러지 마세요. 에헤이 사실 맞잖아. 파운마트 아드님. 야! 얘가 아주 진짜 웃기는 애네. 남순이가 파운마트 아들이면 너한테 뭐 떡고물이라도 더 떨어질 줄 알고 그래? 아줌마는 좀 빠지셔. 어디서 귀한 분 이름을 남순이 남순이 동네 애 이름 부르듯이 시끄러! 야 남순이 타운마트 아들인 거 온 시장에 소문 다 났어. 어떡해 나 뭐라 그래. 대꾸하실 거 없어요. 가자 남순 씨. 어이구 나, 나 필리핀 돌아가야겠습니다. 가다니? 갑자기 왜? 생각 많이 했습니다. 나 때문에 아저씨 회사 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직원 형은 망하면 안 됩니다. 남순 씨 있는다고 안 망해. 남순 씨는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아닙니다. 나 마음 불편합니다. 직원 형한테 얘기해서 떠나야겠습니다. 남순 씨. 나 마르스키친 가서 직원이 형 만나고 오겠습니다. 남순. 기자들한테 전화 거는 통에 영업이 안 될 정도예요. 어? 셰프님이 남순이를 친동생으로 인정하는 거냐, 왜 만나는 거냐 물어대는데 아 진짜 나 이거 뭐라 대답할 수도 없고 미치겠다니까요. 어떡해요? 대답을 해도 내가 할 거니까 네가 기자들 상대할 필요 없어. 그럼 전화선을 뽑아놔요? 그러다 예약 확인 전화도 못 받고 영업에 지장 생기면 어쩌라고요. 형. 남순아. 앞에 기자들 없었어? 어떻게 들어왔어? 얼굴 가리고 뒷문으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할 얘기 있어? 앉아. 예. 그럼 저 형제분들끼리 얘기 나누세요. 무슨 얘기길래? 기자들 찾아오고 많이 힘들어서 그래? 나 여기 말고 필리핀 돌아가야겠습니다. 뭐? 아버지가 또 돌아가달랬어? 아저씨 말 때문 아닙니다. 나 스스로 떠나야겠다고 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형한테 막 뭐라고 하고 전사 아줌마랑 크리스탈 힘들어하는 거 그런 거 싫습니다. 너 때문 아니야. 애초에 잘못한 건 아버지인데 네가 왜 돌아가? 나만 돌아가면 모두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형, 나 내가 돈 벌어서 티켓 사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당장 갈 수가 없습니다. 형이 티켓 살 돈 좀 빌려주면 안 되니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형밖에 없습니다. 그건 안 돼. 난 티켓 못 사줘. 형.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내가 너 동생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아버지도 그리고 엄마랑 지혜도 너 가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절대 떠나면 안 된다고. 알았어?
나 믿고 한국에 있어. 응? 일어나자. 내가 집까지 바래다 줄게. 형, 여기 기자들 있는데. 괜찮아, 나 믿어. 어, 이직원이다. 이남순 씨. 이직원 셰프님, 같이 계신 분 이남순 씨 맞죠? 네. 형. 이남순 씨,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병태 사장님 아들 맞죠? 아닙니다. 이병태 내 아빠 아닙니다. 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남순아. 이직원 셰프님, 동생이 아니면 왜 따로 만난 거죠? 이남순, 내 동생이 맞습니다. 형! 인정하는 겁니까? 네, 인정합니다. 더 곤란해지는 거 아니에요? 남순이 동생으로 받아들여 놓고는 비겁하게 숨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아요? 나보다 남순이가 걱정이에요. 앞으로 파워마트 집안이랑 결혼 약은 일절 없던 걸로 할 것인 게 그런 줄 알아. 할머니! 아무튼 내비 당장 MOU 체결 취소해. 어쩐 이제. 사장님 집안 문제 때문에 할머니 저러시는 거 맞아요? 엄마가 딴 얘기한 거 아니고요? 인면수심 이병태 사장! 파워마트 이용 말자! 이용 말자! 이용 말자! 뭔데 저렇게 시끄러? 이병태다! In association with Maxim White Gold.